군인들이 다수계열 입장이 되려면 열심히 4년간 노력해서 한 석이라도 더 얻으란 말이에요. 근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참혹한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계열을 점했어요. 그럼 그걸 인정해야죠. 그리고 4년 후에 우리는 다수계열을 점하기 위해서 다수당이 돼야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국회법 99조를 먼저 하나 읽어드리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99조 발언의 허가. 의원은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의장은 위원회에서 준용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보셔도 됩니다. 발언을 통지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려면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위원장으로 대치시키면 되겠습니다. 준용규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방금도 곽규택 의원이 왜 나는 안 주냐고 그러는데 그거는 김용민 의원 발언을 주고 그 다음에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위원장에게 왜 나는 발언권을 안 주냐 그렇게 항변할 수는 있는데 방금 국회법 99조에 나와 있듯이 아무리 발언권을 달라고 해도 위원장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부탁해야 될 분이 막 그렇게 막 얘기하시면 안 돼. 위원장이 말이 이쁘면 우리도 말이 이쁘죠. 자, 곽기태구 의원님 토론하세요. 저 인천고등법원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부산의 회사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법안에 대해서 제가 6월 13일 날 발의를 했고 우리 법사위에서 8월 23일 날 일소위 회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고등법원 관련된 이 법은 6월 27일 날 발의가 됐고 9월 23일 날 일소위 회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 회사법원은 제쳐두고 어저께 일소위에서 이 인천고등법원을 하는 것을 먼저 올려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뭐 인천고등법원이 그렇게 급하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인천고등법원 설치하는 것이 2028년으로 돼 있는 법안이에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인천에서는 서울고등법원 관할에 있으면서 그렇게 뭐 불편하다 이런 말이 사실 없었습니다. 인천하고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회사법원의 역사를 말씀드리면 20대 국회부터 한 10여 년 동안 회사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법안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부산하고 인천하고가 경쟁이 돼가지고 법원에서 입장이 난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도 안 되고 인천도 안 되고 회사법원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게 1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서 회사법원을 필요하다고 발의를 한 게 굳이 국민의힘에서만 발의한 게 아니고 이건 정말 국가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발의를 하고 민주당에서도 발의를 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선입선출의 원칙도 안 지켜지고 갑자기 인천고등법원 유화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뭘 나눠주듯이 법원을 설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법원 행정처장님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인 법관의 인력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법원을 신설하는 걸 고려한다면 회사법원이라든지 인천고등법원이라든지 이런 신설이 필요한 법안들에 대해서 같이 소위해서 논의를 하고 순서대로 우리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먼저 올라온 법안, 더 필요한 법안 이런 걸 다 제쳐놓고 이게 순서도 어기고 뭐 필요성이나 시급성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걸 고려해보면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산 지역에 두자고 하는 그 부산에는 민주당 의원님이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자고 하는 인천에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게 작용한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이라는 도시가 사실 민주당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배출한 도시고, 그리고 회사와 관련해서는 누가 봐도 해상물동량이라든지 해양 관련된 업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당연히 회사법원이 필요한 그런 도시인 게 맞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소위에서의 선입선출의 그런 절차도 어겨가면서 이렇게 급하게 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와 관련된 것은 일단 법사위 전체 회의에 좀 두시고 일소위에서 회사법원 관련된 부분이 논의가 돼서 올라오면 법원과 함께 전국적으로 지금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원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요. 전국적으로 법관의 배치라든지 신설 법원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것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선선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순서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기 발언 시간 끝났기 때문에 곽규택 의원님 질의 포함해서 위원장도 잠깐 토론을 할 테니까요.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 제가 그걸 물어볼게요. 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토론은, 지금 법사위 고위법안은 그렇게 레디컬하게 그런 민감한 부분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행정처장님? 예. 제가 좀 저도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수에 통과시킨 법안부에서 법무부에서 수정할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한번 의견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걸 좀 확인을 해봐야죠. 자,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지금 이제 곽규택 의원님 질의를 제가 이해하기로 요약해 보면 인천 하는 것도 괜찮지만 부산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천권은 좀 계류시키고 부산도 같이 하자 이런 취지 같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곽규택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즉 이제 회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한다는 그런 입장은 지난번에 밝힌 바와 같습니다. 다만 그 설치 지역이 중요한 제일 중요한 이슈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의견을 정해줘야지 저희들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이 부분을 법안소위하면서도 제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인천만 왜 설치하냐? 우리 부산도 설치하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하지 말자. 이거는 한 걸음 전진을 막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인천하고 필요하면 또 부산의 다른 뭐 회생법원이든 뭐든 하고 필요하면 순서에 맞게 하는 거고 효율성과 합리성에 맞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비단 이 법률안뿐만 아니라 여기는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그러니까 동시에 하지 말자. 그러면 다 하지 않는 거예요. 다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런 기구를 설치하거나 법원을 설치하거나 뭘 설치할 때는 인력과 예산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재부에 또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빨리 해야 될 것을 한 군데씩 하는 거 아닙니까? 기구든 뭐 장소든 뭐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은 민주당 의원이 많으니까 해주는 거 아니냐. 부산은 민주당 의원이 적으니까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부산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민주당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표를 얻고 인기를 얻으려면.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 생리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해서 저는 저도 지금 토론하고 있어요. 제 시간을 확보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예를 들면 국감 때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 압수수색 사전심의제가 필요하다. 법원이 필요한 거예요. 법원도 동의하고 법원도 그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법무부나 검찰에서 반대를 하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를 하죠. 반대는 있을 수 있죠.
한쪽에서 반대하면 못합니까? 해선 안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하고 토론하고 필요하면 하는 거죠. 처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적절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검찰에서 반대하면 법원이 해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회는 원래 갈등 집합소입니다. 모든 갈등이 다 국회로 넘어오죠. 그걸 토론을 통해서 어쨌든 해결하고 나가는 거고 정반대하는 쪽이 있으면 하지 마라. 이게 이러면 식물국회가 되고 아무런 성과가 없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국회 의사결정은 미안하지만 다수결로 해라. 그래서 총선을 4년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다수결 입장이 되려면 열심히 4년간 노력해서 한 석이라도 더 얻으란 말이에요. 근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참혹한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결을 점했어요. 그럼 그걸 인정해야죠. 그럼 4년 후에 우리는 다수결을 점하기 위해서 다수당이 돼야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것 하는 거지, 이 편, 저 편 갈라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